3과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제들 꼭 내시고요. 안 그러면 수업 진행 못 합니다. 네. 오케이. 자, 그런데, 한 시간은 몇 분이니? 이런 거 묻고 싶다. 그러면 영어로 뭐라 물으면 될까? 누가 한 시간 60분인지 몰라서 물어봤어. 이걸 영어로 어떻게 물으면 될까요? 한 시간은 몇 분이니? 이런 질문을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걸 영어스럽게 표현하면, 얼마나 많은 분이 있냐? 그 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있냐? 어디 속에는? 한 시간 속에는 이 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있니? 한 시간 속에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생각해 보고 있나요? 오케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Stop. How many minutes? 그 다음에 있니? Is there? 그 다음에 한 시간 속에는 in an hour. 자, 한 군데 틀렸죠? 그래서 how many minutes is there in an hour 하면 뭐 한 시간 속에 몇 분이 있냐고 묻는 것과 될 것 같긴 한데 한 군데가 틀렸네요. 그래서 뭐? 그렇죠. is가 아니고 are there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How many minutes are there in an hour? 여기에 대한 대답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 그렇죠? 대답해 볼까요?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There 그렇죠. There are 60 minutes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There are 60 minutes. 60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개수가 궁금할 땐 이렇게 how many 뒤에 무슨 명사? 복수명사 넣고 그 다음에 있니? 라고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뭐 속에 이런 식으로 how many minutes are there in an hour? 됐습니까? 그러면 1년은 몇 달이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네. 1년은 몇 달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 How many months are there in a year 이렇게 되겠죠. How many months are there in a year 하면 1년 속에는 몇 달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죠. 똑같이 똑같이. 그렇지. 똑같이 노란. 자, 계속해서 명령문입니다. 자, 명령문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 설명하면요. 명령문은 당연히 뭐 할 때 쓴다? 명령할 때. 그렇죠. 명령할 때 쓰겠죠. 명령할 때 쓴다. 좀 닥쳐. 뭐 이런 거 있잖아. 저리 꺼져. 그렇죠? 보통 이제 뭐 언니나 오빠나 형이나 이런 사람들, 누나나 이런 사람들 명령문 많이 쓰잖아. 나가! 이런 거.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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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좀 가져와. 물 많이 하잖아. 그치? 물 좀 가져와. 물 좀 떠와. TV 좀 켜. 기가 디니한테도 명령 많이 하지. 디니야? 됐습니까? 몇 번 틀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명령할 때도 쓰지만, 뭐 할 때도 쓴다? 뭐 할 때도 쓴다? 충고할 때, 이럴 때도 명령문을 쓸 수가 있습니다. 명령문을 꼭 명령할 때만 쓴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충고하거나, 뭐 제안하거나, 충고나 제안할 때도 같이 하자고 제안하는 거 말고요. 상대방에게 제안할 때도 명령문을 쓸 수 있다는 걸 먼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명령문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그렇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눠볼까요? 일단 뭐뭐 해라 라고 하는 명령문이 있죠. 뭐 해라 라는 명령문이 있는 하면 당연히 뭐뭐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명령문도 있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또 명령문의 또 다른 종류는 뭐가 사용되는 경우와 그래서 일반 동사가 사용되는 명령문도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나 명용사 명사 명령사 그래서 동사가 아닌 거라고 하면 되겠네요. 동사가 아닌 것을 사용하여 명령문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사용한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사용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익혀야 될 게 이런 겁니다. 일단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명령문도 익혀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동사가 사용돼서 뭐 예를 들어서 뛰어, run 이런 거 있죠. 그렇죠? 도망가, run away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복도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뛰지 마는 뭐예요? Don't run. 이거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미 많이 알고 있죠. 그렇죠. 뭐뭐 해라 하지 마라 다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뛰어라. 뭐 이거 먹어는 뭐야? 이거 먹어. Eat this. 이거 먹지 마. Eat this. 이런 것들이 일반 동사를 사용하는 거죠. 근데 뭐 원어민 선생님들한테 많이 들어봤겠지만 조용히 해는 뭐야? 그렇죠. Shut up도 있지만 아 원어민 선생님 맨날 shut up만 쓰시는 거예요? 와우 나쁘다. 원어민 선생님 계셔 학교에? 지금 학교에? 안 계셔? 지금 계시고? 지금 계시고? 지금 계시냐 조이야? 지금 계셔? 중학교에 계셔? 네. 다들 있고. 네, 엄청 좋은데. 엄청 좋으시다. 말? 엄청 밝고. 최근에 저희 학원 신체에서 누가 배 아픕니까? 여러분이 배 아파요? 왜요? 다른 학교에 가서 끌고 오세요, 이렇게. 우리 학원 가자. 근데 일주일 뒤에 가. 어, 미안. 네 다리가 있었구나. 난 뭔가 했네. 그러니까?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뭐 얘기야? 조용히 해라 라고 원어민들이 할 때 보통 shut up 말고 be quiet 이런 거 쓰죠. 그렇죠. 좀 조용히 해라 할 때 그냥 quiet 하기보다는 be quiet 한데 얘는 왜 붙어 있는 거야? 강조하기 위해서 붙인 거다. 그럼 quiet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조용한이죠. 이거 조용한. 조용하다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시를 그렇죠. 어떤 시를 가지고 명령문 하고 싶을 때는 어떤 시를 무슨 시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렇죠. 하다시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 방법이 바로 뭘 붙이는 거다? 뒤를 붙이는 거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착한 학생이 되어라 뭐 이런 명령문도 가능하겠죠. 착한 학생이 뭐예요? 그렇죠. A good student죠. 그럼 좀 착한 학생이 되거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충고할 수도 있겠죠. 좀 착한 학생이 좀 되거라 하고 싶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동사가 아닌 거 가지고 어떤 것이 되어라 또는 어떤 상태가 되어라 할 때는 꼭 뭘 써줘야 된다? 비동사를 써줘야 된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 할 거야. 그렇죠? 놀라지 마. 그러니까 놀라지 마. 됐습니까? 놀라지 마를 이제 만들어 볼 건데요. 그러면 놀라다라는 화다시가 있나요? 물론 있긴 있는데 아직 여러분들은 모르죠. 그렇죠. 대신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그렇죠. surprise가 떠오릅니까? surprised가 떠오르죠. surprised. surprised의 뜻이 뭐예요? 놀란 이 뜻이죠. 그러면 놀라지 마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되겠어? don't surprised가 아니고 don't be surprised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안 쓰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리고 중학교 서술형 문제 중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가 B를 쓰도록 유도하는 서술형 문제 되게 많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이것도 해보자. 지각하지 마도 해보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late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 late의 뜻이 뭡니까? 늦은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형용사죠. 그렇죠? 그렇다면 지각하거라 하고 싶으면 뭐라고 했을 텐데? 했을 텐데 지각하지 마라 하고 싶으면 뭐라 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 동사를 사용해서 명령문 할 때는 그냥 비동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가거라, 학교 가거라, go to school, 여기 앉으세요, sit down here, 일어서세요, stand up 이렇게 쓰면 되죠. be stand up 이렇게 하지 않죠. 그렇죠? 하지만 비동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그때 형용사가나 명사를 가지고 명령문 만들 때는 비가 꼭 필요하다는 거.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예를 들고 있는 것들 몇 개 보겠습니다. 일단 be careful이 보이네요. be careful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조심하세요. 이 뜻이죠.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주의하세요. 이 뜻이죠. careful의 뜻이 뭐길래? 조심스러운 신경 쓰는 이 뜻이죠. 그렇죠? 케어풀의 뜻이 뭐라고? 조심스러워. 그렇죠. 조심하는 이란 뜻의 무슨 시기 때문에 어떤 시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할 때 뭐가 필요하다? be careful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don't be shy도 보이죠. 그렇죠. don't be shy 뭔 뜻이에요? 부끄러워. 그렇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 뜻이죠. 그렇죠. shy의 뜻이 뭐예요? 부끄러워. 부끄러워하는 수줍은 이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하는도 무슨 시고 어떤 시고 수줍인도 어떤 시니까 얘를 가지고 명령문 만들 때 be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지 마세요 할 때는 don't를 붙여서 don't be shy, don't shy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move a little 이란 말이 있네요. move a little이 뭐겠어요? 빨리 빨리 움직여라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단어 시험을 그렇게 치고도 손가락에 힘이 없지, 눈에도 힘이 없고, 그래서 도대체 힘이 있는 부위는 어디야? 신체 부위는? 어? 어, 발가락입니까? 팔입니까? 그럼 이제 여기다가 연필 끼고 시험 쳐. 팔에 힘이 있으니까. 네 글씨 알아보도 못하겠어 지금. 어? 이쁘게 어? 이쁘게 쓰고 나는 글씨 못 쓰는 건 얘기를 안 하는데 넌 분명히 글씨를 이렇게 써. 오징어냐? 어? 다른 형태가. 어 그래? 맛있어. 내가 오해했는데 내가 나쁜 사람이야. 다음번에 좀 알아볼 수 있게 부탁할게. 네, 근데 이렇게 써도 글씨가 대박이야. 예, 알겠습니다. Okay, move a little. A little이 뭔 뜻이에요? A little. 조금. 조금, 약간 이 말이니까 move a little. 좀만 움직여봐 이 말이죠. 좀만, 좀만 옆으로 가 뭐 이런 뜻이죠. Move a little. 그러니까 좁으니까 뭐 승용차에 뒤에 세 명 앉아 있으면 이제 동생이 언니한테 move a little 뭐 이러죠. 동생이 누나한테 move a little 막 좁아 죽겠다고 막 이러잖아. 그렇습니까? move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움직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무슨 씁니까? 하다시니까 여기다가는 be를 쓰면 절대로 안 되겠죠. move a little 좀만 움직여봐. 그 다음에 open의 뜻이 뭐예요? 열다도 되고 열린도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don't open the door는 문 열지 마라. don't be open이 아니란 말이죠. don't open the door. 그러니까 문 열지 마세요. 그 다음에 take them into the house가 있는데요. 여기는 take A into B가 보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까? take A into B가 무슨 뜻이겠어요? 네. 그렇죠. A를 B 속으로 가져가다, 데리고 가다, 들고 가다 이런 뜻이니까 take them into the house는 뭔 뜻이에요? 그렇죠. 그것들을 집안에 넣어두어라 이 뜻이죠. take them into the house. 그러니까 어쨌든 take의 뜻이 뭐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가져가다란 뜻으로써 이렇게 다 쓰면 뭐고 동사고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be 같은 거 쓰면 이 말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use의 뜻이 뭐예요? use 쓰다. 그렇죠. 쓰다 사용하다니까 여기에 마찬가지 be를 쓸 필요 없이 don't use cell phones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지 마시오 라는 말이 되겠죠. 보통 이런 것들은 don't라고 하는 것들은 표지판에 어떤 식으로 그렇죠. 여기에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렇죠. 이거 영어로 뭐겠어? 그렇죠. don't smoke 아니에요. don't smoke.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돼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다. Don't take your dog here. 말이죠. Don't take your dog here.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런 거 있어. 여기 이런 거 사다리처럼 생긴 게 바닥에 있어. 그러면 don't cross here 이 말이죠. Don't cross here. 그래서 여기서 길을 건너가지 마시오 이 뜻이겠죠. 됐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표지판 같은데 무슨 문이 많이 보인다? 문이 많이 보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설명 보겠습니다. 명령문은 뭐뭐 해라 라고 명령하거나 뭐뭐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거나 충고할 때 상대방에게 지시, 명령, 요청, 부탁 등을 할 때 쓰는 문장이다. 명령문은 보통 주어 이 행동 듣는 이 내 말을 내가 누군가에게 명령하거나 충고하거나 부탁하면 몇 인칭한테 하는 거야? 2인칭. 그렇죠. 항상 내 말을 듣는 인칭을 보고 2인칭이라 하죠. 그렇죠. 대화 속에 없는 인칭을 보고는 뭐라 그래요? 3인칭. 3인칭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말을 하는 인칭은? 1인칭이라고 하는데 명령문은 항상 you에게 2인칭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you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으로서 시작하게 된다. 그 다음에 하지 마라 할 때는 don't를 쓰고 그 다음에 좀 더 강하게 하지 마라 할 때는 don't 대신에 뭘 쓸 수도 있다? never를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긍정명령문은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다. 뭐일 때 일반 동사를 사용해서 명령할 때도 일반 동사를 사용할 때는 동사 원형이고 그 외의 것들을 가지고 뭐 어떤 상태가 되세요? 조용한 상태가 되세요? 그렇죠? 부지런한이 뭐예요? 부지런한. 아무도 모르네요. 그럼 게으른은 뭐예요? 게으른. 그렇죠. 그러면 게을러지지 마라 뭐예요? Don't be lazy. Don't lazy야. Don't be lazy야. 해야 되겠죠. lazy 형용사니까.
그쵸? 직업.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don't not never 동사원형 또는 don't be 어떤 시 또는 got don't be a bad student 하면 되겠죠? 그쵸? Don't be sleepy. Don't sleep. 됐습니까? 슬리피까지 허용해주세요. 아, 슬리피까지는 허용해달라. 어쩔 수가 없다. If you feel sleepy, then stand up and keep on, keep carry on. 됐습니까? 계속 공부해라. 오케이. 그 다음에 명령문의 형태로 부탁이나 요청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문장의 앞뒤에 please를 붙여 사용한다. 그러면 please의 뜻, 여러분도 몇 개 알게 됐어요? 그렇죠, 두 개죠. 무슨 뜻도 있고. 제발. 그렇죠, 제발. 좀 뭐 제발이라고 해석 굳이 할 필요 없고, 어쨌든 좀 어떤 표현이다. 그렇죠, polite한 표현이죠. please가 들어가면 공손한 표현이란 말이죠. polite라고 쓰고 공손한으로 보이면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뜻도 있지만 동사로도 쓰이죠. 무슨 뜻이 있어요? 부탁하답니까? 즐겁게 하다 라는 뜻도 있죠. 맞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땡큐에 대한 대답 혹시 배우지 않았나요? 아닌가? 여러분들 아닌가? 땡큐? 아, 아닙니다. 다른 학년하고 헷갈렸으면. 자, 즐겁게 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오케이, 여기서는 제발 이라는 뜻으로 please be quiet please 이런 식으로 공통하게 요청할 수도 있겠다. 오케이, 어렵습니까? 쉽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조동사 can과 will에 대한 얘기를 한꺼번에 하겠대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can play the piano도 보이고 we cannot sleep도 보이고 can you play basketball? the bus will come soon they will not be late When will the meeting begin? 이런 것들. 자, I can play the piano. 무슨 뜻이에요? 피아노 연주할 수 있다. 그렇죠. 난 피아노 연주할 수 있다. 그렇죠. 좀 이따가 can에다가 밑줄 붙고 뭐라고 묻겠죠, 내가. 그렇잖아. 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we cannot sleep은 뭔 뜻이에요? 우리는 잘 수 없다. 그렇죠. 우린 잘 수가 없다. 도저히 잘 수가 없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can you play basketball은? 너는 농구를 할 수 있니? 넌 농구를 할 수 있니? 좀 이따가 이거 나온 김에 너는 피아노 연주할 수 있니?도 해보겠죠? 네. 됐습니까? 넌 농구할 수 있니?는 Can you play basketball? 넌 피아노 연주할 수 있니?는 뭐겠죠? 됐습니까? 피아노에 대한 얘기도 해보겠죠. 자, 그럼 캔에 대해서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캔이 원래 되게 많아요. 캔의 뜻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 한 3개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can 1, 2, 3 정도에서 일단 제일 먼저 제일 많이 하는 건 I can swim 얘기하겠죠? 그렇죠? I can swim이라고 쓰고 옆에 발로하고 뭐라 그래요? 그렇죠, 능력이죠. can을 가지고 뭘 표현할 수 있다? ability를 표현할 수가 있고 능력을 표현할 수가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갈로하고 요청이라고 쓸게요. 됐습니까? 요청이라고 쓰고 아, 4개 정도 해야 되겠다. 3, 중1이면 4개 정도 해야 되겠네. 요청이라고 쓰고 그럼 예문은 뭐 쓸까? 네. Can you help me? 쓰면 되겠죠. Can you help me? 그쵸? Can you help me가 뭔 뜻이에요?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그쵸, 요청이죠. Can you help me? 그 다음에 이번에는 허락이라고 쓰고 그쵸? 예문은 뭐 하나 쓸까? Can I go home? 그렇죠. Can I go home? 저 집에 가도 될까요? 이 뜻이죠? Can I go home? 그 다음에 여기는 가능성이라고 쓰겠죠? 뭐 추측이라고 써도 됩니다. 추측 같은 얘기, possibility고요. 그럼 여기는 뭐 쓸까? It can rain 있을 거야? It can rain 있을 것 같은 비 써야 되고, It can rain tomorrow 이런 거 쓰면 되겠네요. It can rain tomorrow. It can rain tomorrow는 뭔 뜻이에요? 내일 비가 오를 예정이 있다.
올 수도 있다. 내일 비가 내릴 수도 있어. It can rain tomorrow. 됐습니까? It can이 전부 같은 녀석이 아니란 얘기죠. 됐습니까? Okay. Can은 이와 같이 I can swim. 나 수영할 수 있다. Can you help me?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뭐 해석은 비슷비슷합니다.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니? 이런 거죠. 해석은. 나는 수영할 수 있다. 너는 나를 도와줄 수 있니? Can I go home? 제가 집에 갈 수 있을까요? It can rain tomorrow. 내일 비가 내릴 수도 있다. 이런데요. 우리말 해석은 다들 비슷하지만 얘들이 전달하는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옆에다 이제 이거 쓰겠죠. 그렇죠? I can swim은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였어? 그렇죠. I am 그렇죠. I am able to swim이었죠. 난 수영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능력을 얘기할 때 자, able의 뜻이 뭡니까? able. 그렇죠. 능력 있는, 할 수 있는 이죠. 능력이 있는 이라는 무슨 시니까 여기가 비동사가 필요한 거죠. I'm able to swim. 난 수영할 능력이 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can you help me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몇 개였더라? 얘까지 포함하면 네 개죠. 그렇죠. Can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이걸 가지고 Are you able to help me? 하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됐습니까? 뭐 영어로는 request라 해서 request. request는 너 상대방에게 뭐좀 해달라고 할때 Can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라고 해서 좀 말하고 딸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Can I go home? 저 집에 갈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건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야? May I go home? 그렇죠. May I go home?가 또 하나 더 있는데 뭐가 있다? Could I go home? 있었죠. 됐습니까? 제가 해도 될까요?는 Can I? May I? Could I? Can I go home? May I go home? Could I go home? Permission 이라고 합니다. Permission.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 can rain tomorrow는 추측이다. 가능성이죠? 네. 조금 이건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It may rain tomorrow도 왜 물음표를 쓰냐? 됐습니까? 가능성일 때 뭐뭐 할 수도 있다 할 때 may를 쓸 수 있죠. 어? 그럼 may는 뭐도 있고 뭐도 있어요? may, rain은 허락도 있고 가능성 추측도 있는 거죠. 됐습니까? may도 뜻이 많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올라가면 한 다섯 개 좀 배우게 될 거예요. 한 여섯 개 좀 되겠고요. 뭐 근데 여러분 한 두 개 정도 일단 알아두시면 됩니다. 중학교 생활하는데 두 개 정도 알고 있으면 큰 문제는 없으니까.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can에 대해서 쭉 정리해서 can은 이와 같이 능력 가장 뭐 중요한 것 가장 강조를 하면서 배우는 건 이 능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학교에서 강조해서 얘기할 거예요. 능력을 얘기할 때 보통 can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can의 과거형은 뭐예요? could죠. 그러니까 내가 현재 수영할 수 있으면 I can swim이고요. 내가 과거에 수영할 수 있었으면 could swim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can에 대해서 쭉 정리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will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볼게요. will은 한 두 개 정도 할까? 세 개? 두 개 정도 합시다. 자, will도 조동사입니다. will도 조동사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관로하고 내가 미래라고 할게. 그쵸? 그럼 아무거나 하자. I will go there 할까요? I will go there. 뭔 소리예요? 나는 거기에 갈 것이다. 예정은 아니고 예정은 좀 다르고. 됐습니까? I will go there. 그냥 막연하게 갈 테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미래도 사실은 뭐 계획돼 영어를 쓰는 놈들이 어떤 느낌을 전달, 그러니까 조동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느낌을 전달하기 위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뉘앙스라고 하는데 뉘앙스를 바꾸기 위해서 조동사를 넣습니다. He is a doctor. 하면 뭐예요? 그래서 이 조동사 하나도 안 들어간 거죠. 근데 he may be a doctor는 뭐야? 그러니까 느낌이 조금 바뀌었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죠. 그렇죠? He must be a doctor. 그는 의사여야 하는 의사임에 틀림없다. 강한 확신이죠, 이건. 확신. must가 해야만 한다는 뜻도 있지만,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뜻도 있습니다. He can't be a doctor. 그는 의사일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의사의 리가 없다. 그렇습니까? 느낌이 달라지고 있죠? 네. 그렇죠. 조동사는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 쓰는 건데요. 일단 will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쓰고요. 여기다가는 하나 더 할게요. 그 다음에 can 하면서 본거 하나 있어. 그렇죠. 뭐가 있다? 요청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뭐 예문은 아까 했던 거 보고 쓰면 되겠는데 뭐예요? Will you? 그렇죠. Will you help me? 이거는 요청이라면 미래가 아니고요. 해주겠니? 그렇습니까? 이것은 요청이다. 제가 수업이 좀 급해서 막 날려 쓰는데 알아볼 아 너한테 막 글씨 못 알아보겠다. 내가 뭐라고? 내가 뭔가 그렇지. 내가 나쁜 놈이네. 또박또박 써야지. 괜찮아. 제 글씨가 개판이 좋아. 와우. 그렇죠. 글씨 개판이 장점인데. 자 이렇게 will은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똑같은 will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 왜 구분할 줄 알아야 되냐? 시험 문제 will에다 밑줄 꺼놓고 얘랑 물어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여기는 는은 안 쓰겠어. 는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할게요. 됐습니까? 비슷하다 이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I will go there 하고 비슷한 표현은 뭐가 있죠? 없습니까? 아, 네, I'm going to go there. 그렇죠? 자 그러면 왜 똑같지 않고 비슷하다고 했냐면 I will go there는 그냥 막연하게 거기 갈 거예요 이런 뜻이야. 됐습니까? 뭐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아니면 언젠가 하고 말 테다 이런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뭐 의지 미래 뭐 이런 식으로 가시기도 하는데 어쨌든 막연하게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그냥 아니면 언젠가 하고 말 테다 이런 느낌이고요. I'm going to go there는 미래긴 한데 어떤 느낌이 있다? 계획된 미래를 얘기할 때는 be going to를 쓰고요. 됐습니까? 어쨌든 둘 다 공통점은 언제 이야기다? 미래 이야기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는 안 해도 되죠. 그렇죠. Will you help me? Can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지. Are you going to help me?로 바꿔 쓸 수는 없습니다. 이건. 됐습니까? 오케이. 비슷한 눈을 한 명 더 발견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조동사. 지금 이게 조동사 전체적인 조동사는 사실 should, must, may, 뭐 나중에는 had better, 뭐 need, need not 뭐 배울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 can하고 will, 뭐 may 요 정도 알고 must 요 정도 알고 있을 텐데요. 조동사 전체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조동사 전체 규칙. 1번 조동사 뒤에는 동사원요. 그렇죠. 그는 거기에 간다는 뭐예요? Go there. He goes there죠. He goes there 나 본 적 없고요. 그렇죠? 근데 그는 거기 갈 것이다는 뭐예요? He goes there.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거 3인칭 단수네. 어디서 좀 배운 거 있어 갖고 3인칭 단수에는 뭐 동사에다 S 붙여야 된다 해갖고 뭐 여기다가 이 G-roll을 한다든지 이 G-roll을 하면 안 된다. 됐습니까? 이딴 짓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됐습니까? He is good there 뭐 이런 거 안 돼. 그러니까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칙은 not을 넣을 때 그는 거기 안 갈 것이다가 뭐예요? He doesn't go there. 아니. 이건 상관없이 will 가지고 He will go there에다가 He will go there에다 안 넣으면 뭐가 돼요? He will not go there. He will not go there. 그 다음에, may not을 제외한 모든 조동사는 not과 축약형이 존재합니다. may not을 제외한 모든 조동사는 축약형이 존재하는데, will not의 축약형은 뭐예요? want죠. 서연아, 공부할, 뭐야, 복습할 시간 있어? 없어? 알겠습니다. 그래서 will not을 줄이면 뭐가 된다? want가 된다. We won't go there가 된다. 그렇습니까? 그럼 cannot의 줄임말은 can't 뭐. 그렇죠? 그 다음에 must not의 줄임말은 mustn't고. 예, mustn't 있어요. 예. should not의 줄임말은 shouldn't고. shall not의 줄임말은 shan't고. 어떻게 알았어?
들려주고 맛있다. 선생님이 말하는 순간 아 싱크로나이즈드 스피킹 뭐 있습니다. 잘 뭐 머스트 여러분 잘 못 봤겠어. 메인 낫은 추적해도 없어. 뭐 그건 뭐 나중에 포텐셜 되고요. 이렇게 낫을 집어넣을 때 조동사 뒤에다가 낫을 넣으면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묻는 말 만들고 싶어. 그래서 그는 거기 갈 거니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거 he goes there에다 not 넣을 때는 뭐였어? he doesn't go there였죠. 네. 그렇죠. 그는 거기 가 이걸 가지고 의문문 만들어도 뭐였어? does he go there였어. 없던 does가 갑자기 나타나죠. 네. 근데 조동사가 있을 때는 없던 녀석 불러올 필요 없이 조동사 뒤에 not을 넣거나 조동사를 주어 앞으로 보내서 묻는 말을 만들면 된다. 됐습니까? 해. 초이 막 싸우고 있어. 자기 자신과의 싸움. 뭔가? 자, 네 번째 규칙은 뭐냐? 조동사는 연이어 두 개 안 된다. 됐습니다. 오케이. 조동사는 연이어 두 개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럼 이거는 뭐 때문에 설명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싶다. 그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그가 지금 열심히 수영 수업을 받고 있어. 됐습니까? 수영 수업을 열심히 받고 있어갖고 한 선생님이 코치님이 보니까 다음 달쯤이면 이제 수영할 수 있어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뭐와 뭐를 표현하는 거야? 미래 능력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보면 뭐가 생각나고 미리 생각나고 이거 보면 캔이 생각난다고 해서 뭐 next month는 안 쓸게요. 됐습니까? next month 이따구로 써서는 절대로 안 된다.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미국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 못 하나요?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표현하고 싶으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he will be able to swim next month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can과 바꿔 쓸 수 있는 거 왜 그렇게 배웠냐라는 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will can swim이 안 되니까 he will be able to swim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그는 수영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모든 조동사에 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규칙입니다. 그쵸? 아 귀엽다. 뿅망치로 때리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책으로 The bus will come soon. The bus 안만 길어봤자 이신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써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만약에 얘가 없으면 그때는 당연히 여기다가 comes, the bus comes, 곧 온다 이렇게 되겠죠. 올 것이다 이렇게 조동사를 넣으니까 이렇게 will 뒤에 동사 원형이 온단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will not be late죠. 그래서 late의 뜻이 뭐가 아니다? 늦다가 아니고 늦은이니까 일단 조동사 뒤에는 뭐의 원형이라고 그랬어? 동사. 그렇죠. 그러니까 늦은을 일단 뭐 만들어줘야 돼? 늦다로 만들어줘야지 여기 올 수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they will not late. 이거 그들은 늦지 않을 것이다. 뭐 학교 서술형 시험 문제나 수행평가에 그들은 늦지 않을 것이다. 장문하세요 했는데 한 열에 한 여섯 일곱 명은 they will not late 쓴 애들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럼 절대로 안 된단 말이야. they will not be late 라고 반드시 형용사나 다른 형용사 또는 명사를 뭐로 만들어줘야 된다? 동사로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줘야 되고 것을 것이다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when will the meeting begin 하고 있죠? 그쵸? the meeting 안만 길어봤자 이시지만 지금은 조동사 써서 이거 굳이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S 쓰는 규칙은 지금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언제 회의가 시작될 것이니 라고 묻는 거죠. When will the meeting begin? 됐습니까? 그래서 begin의 뜻이 뭐예요? 시작하다. 그렇죠. 얘는 시작하다고 come은 오다고 play는 연주하다고 sleep은 자다고 그 다음에 play는 여기선 운동을 하다죠. 전부 다 하다였죠. 근데 얘만
얘만 뭐야? 얘만 형용사 어떤 실험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B가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하기로 했던 거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너는 농구할 수 있니는 뭔데? Can you play basketball? 이지만 너는 피아노 연주할 수 있니는 뭐야? Can you play the piano? 그렇죠. Can you play the piano? 이거 갑자기 왜 했는지 알죠? 그렇죠? 네. 운동에는 관사를 쓰지 않고 반대로 뭐야? 악기는 특별하니까 어떤 악기를 연주하다 할 때는 더를 빼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번엔 순이란 대답을 들어볼 거야. 됐습니까? 순이란 대답은 버스가 곧 올 것입니다. 근데 곧이란 대답을 듣고 싶어. 그럼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거? 왠. 그렇죠. 왠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 없애고 왠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보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버스가 언제 올 건이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When will the bus come? 해야죠. When will come? When will come? When will the bus come? 해야죠. 버스가 언제 올 건이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해야 되겠다? When will the bus come? Will come이 동사 덩어리죠? 네. 두 토막이죠? 네. 한 토막 앞으로 보내, 주어 앞으로 보내면 묻는 말 되니까 When will it come? 한단 말이죠. When will it come? When will the bus come? 너 언제 올 거니는 뭐야? 너 언제 올 거니? When will you come? 하면 되겠죠. 그래서 너 언제 올 거니? When will you come? 됐습니까? 너 몇 시에 일어날 거니? When will you wake up? 그렇죠. 몇 시라고 물었는데? What time will you wake up?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지금 방금 뭐 했냐? 조동사가 있는 의문문에서 의문사가 있을 때는 의문사를 앞에 놓고, 그 다음에 조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나오고, 주어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쓰면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쿠키 몇 개를 너는 먹을 수 있니? 해볼게요. 그쵸? 쿠키 몇 개를 너는 먹을 수 있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쿠키를 너는 먹을 수 있니? 이거 만들면 되겠죠? 됐습니까? 아, 쿠키는 뭐 많이 먹었으니까 햄버거 몇 개까지 먹을 수 있냐 해봅시다. 됐습니까? 햄채면 해봅시다. 됐습니까? 그래서 햄채면 신이라고 묻고 싶으면 Hamburgers can you ea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How many hamburgers? 의문사가 뭐를 만들 때도 있다? 덩어리를 만들 때도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몇 개나 내 How many can you eat hamburgers? 이렇게 만들면 안 돼. 됐습니까? How many hamburgers? 만들어 놓고 can you eat?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 읽겠습니다. 됐습니까? 난 피아노 연주할 수 있다면 뭐였더라? I can play the piano. 그쵸. 그 버스 올 거야. The bus will come soon. 그쵸. 우리는 도저히 잘 수가 없어. We can't sleep. 네. sleep의 뜻은 뭐예요? 하다 쉬니까 캔트 뒤에 그냥 놓으면 되죠. 그 다음에 그들은 늦지 않을 거야. They 줄여서 they won't be late.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는 농구할 수 있니? Can you play basketball? 오케이. 그 다음에 회의는 언제 시작되나요? When will the meeting begin? When will it begin? 됐습니까? When will the meeting begin? 오케이, 그럼 설명 보겠습니다. 조동사는 동사의 앞에 쓰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의 앞에 쓰여서 동사에다가 뭐를 친다? 양념을 친다. 됐습니까? 동사의 뜻을 조금씩 바꿔준다. 양념을 뿌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 조동사 할 때 조자가 무슨 조자예요? 도울 조자죠. 됐습니까? 그러면 조동사 뒤에 동사는 항상 동사 원형으로 쓴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 캔에 대한 얘기.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뜻만 설명하고 있어. 이러면 안 돼. 이외에도 뜻은 내가 얘기했습니다. 일단 근데 가장 강조하는 뜻은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나타내는 조동사일 수도 있고 뒤에 동사 원형이 오고 못한다 할 때는 can나 또는 can't를 쓴다. 근데 이 설명은 지금 많이 부족한 설명이야. 그러니까 이외에도 뭐 요청이라든지 또는 허락이라든지 가능성도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얘기. 위는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미래의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요청의 의미도 있다. 여기서 미래를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나타낼 수 있죠 당연히. 그 다음에 주어의 의지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난 너처럼 안 될 테, 엄마 보고 여러분 맨날 얘기하죠. 그쵸? 난 엄마처럼 안 될 테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한, 뭐, 한 17, 18, 19분 되면. 난 엄마처럼 안 될 테야.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쵸? 그러면 그때 나는 엄마처럼 안 될 테다라고 뭐라고 영어로 얘기하면 될까? I will not be like you. 그쵸? I will not be like you. 하면 난 너처럼 안 될 테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언젠가 여러분들이 또. 아빠를, 엄마를 딱 쳐다보면서 I will not be like you! 아, 지나갔나요, 이제? 아, 1년 남았나? 무슨 병이 오잖아, 여러분들, 1년 뒤에. I will not be like you! 꽝 닫고. 이미 말한다고 나는 거라고. 그렇죠. 그니까, 해봤어? 아, 해봤어? 언제 해볼 예정이야? 언제 해볼 예정? 계획은 생각났어? 안 해봤어? 너는 언제 해볼 거야? 해봤어. 벌써 해봤어? 한번 죽지 않을까? 아빠한테 꽉 잡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무서우죠? 살짝 이렇게 했어, 살짝 이렇게 했었어. 오케이. 그래서 조동사에는 항상 동사 원형에 들었습니다라고 뭐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의지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사용된다는 얘기가 이거예요. 난 너처럼 안 될 테다. I will not be like you. 그렇습니다. 위 뒤에는 뭐 당연하죠. 모든 조동사가 다 똑같다 했죠.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있고 그 다음에 난 먹고 싶으면 can, 대체 will not 하면 되고 줄여서 want라고 하면 된다. 그러니까 저게 발음이 want다 보니까 무슨 시험에서 짜증이 날까? 그렇죠. 듣기 시험에서 짜증이 나겠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 이 원트인지 저 원트인지. 그렇습니까? 근데 뒤에 하다시 동사가 오면 이거겠죠. 그렇죠. 뒤에 그게 아니고 명사나 아니면 to가 오면 WANT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설명이 표로 나와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민지 can swim well. 민지가 수영 잘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네. 밑으로 가겠습니다. 민지 can't swim well. 못하는 얘기죠. Can 민지 swim well? 이거 전부 뭐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추측이야? 능력이야? 능력이니까 민지 can swim well.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민지 is able to swim well. 민지 can't swim well. 같은 표현은 뭐야? 민지 is able to swim well. 그럼 can 민지 swim well 같은 표현은? Is 민지 able to swim well? 뭐 리듬을 깨더라. 됐습니까? 뭐라고요? Is 민지 able to swim well? 됐습니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Is 민지 able to swim well? 이라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Gio will come tomorrow. Gio will come tomorrow. 뭔 뜻이야? Gio가 내일 올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안 올 거면 뭐라 그러면 된다? Gio, 줄여서 Gio won't come tomorrow. 네, 그거. 그 다음에 내일 올 거니? 라고 묻고 싶으면 Will Gio come tomorrow? 근데 이게 전부 계획이라 칩시다. 네. 그렇죠? 그럼 지호가 내일 올 계획이다는 뭐야? 지호 is going to come tomorrow. 그렇죠. 안 올 계획이다는. 지호 isn't going to come tomorrow. 지호가 내일 올 계획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is 지호 going to come tomorrow?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지호가 내일 올 계획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Be going to지, 그치? 맞죠? 그니까, will하고 be going to하고 거의 똑같은 뜻이라 했잖아, 그치? 응? 그쵸? 자, 그러니까 지금 묻고 있죠? 그쵸? 그니까 얘를 묻는 말로 바꾸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주말로 하면 된다고. 비동사가 있는 의문문이니까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저희 지호 아만 길어봤자 뭐예요? 희죠. 그는 행복하다가 뭐야? 그는 행복하다. He is happy죠. 그는 행복하니는 뭐예요?
Is he happy죠? 그런 건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효 여기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에 지효 is going to come이라며. 그렇지? 그럼 이걸 그냥 뭐로 만들면 묻는 말로 만들면 여기 비동사 있으니까 이거 보내면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난 놓고 싶다 그러면 지효가 행복하다는 지효 is happy인데 행복하지 않다가 뭡니까? 지효 isn't happy니까 똑같이 여기다가 여기 이 문장하고 똑같은 문장이 뭐다? 지효 isn't going to come tomorrow. You got it? 생각 중? 소화시키는 중? 응? 오케이? 자, 그래서 플러스입니다. 조동사 can과 will은 주어에 관계없이 그 형태가 동일하다. 아까 얘기했던 그거죠. 네. 그는 거기 간다. He goes there인데 그는 거기 갈 수 있다는 He can go there. Can goes there 하면 된다 말이죠. I can speak Chinese. 그러니까 요 형태. Kevin can speak Chinese. 여기다 can을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 여기서 can을 빼면 어떻게 돼요? I speak Chinese. 여기서 can을 빼면 어떻게 돼요? Kevin speaks Chinese. 시제가 바뀌었으니까. 됐습니까? He speaks야, he speaks야, he speaks. 됐습니까? 중간고사 때 시험 쳤던 거죠. 근데 can이 들어왔을 때는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 그 다음에 my grandparents can speak Chinese. My grandparents 안만 길어봤자? They. 그럼 여기서 can 빼도 They speak Chinese고 can을 넣어도 they can speak Chines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조동사 두 개를 연이어 쓸 수 없다는 얘기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will, 그러니까 이 will 다음에 can을 쓰고 싶다는 얘기는 할 수 있게 될 거다 라는 얘기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된다? will be able to 그래서 you will can do it이 아니고 you will be able to do it 넌 그것을 할 수 있게 될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누구는 나는 무엇을 그것을 원한다 할 수 있다 그러면 I can eat 하면 되겠죠. 왜 안 되는데? 자 얘는 조동사죠. 그렇죠? 조동사. 그러니까 조연이야 주연이야? 조연이죠. 영화에 조연만 가지고 영화 만들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죠. 당연히 조연이 있으면 뭐도 있어야 돼? 주연. 그래서 조동사는 반드시 뭘 써야 된다? 본동사를 써야만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can 뒤에 can의 뜻을 여러분들이 can 할 수 있다니까 I can it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학교에 한번 투표해 보세요. 많습니다. 꽤. 됐습니까? I can it. 아, 나는 아이고 할 수 있다 can이고 그것은 되니까 I can it 하면 되지. 님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 본동사. 조동 그러니까 동사 원형에 본동사가 꼭 와줘야 한다. 됐습니까? 이렇게 다 했네요. 이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아, 허리 아프십니까? 그래서 많이 본 거죠 이거? Breakfast around the world. Breakfast around the world. 세계의 아침 식사. 어? 뭐 다 다 돌고 돌죠 뭐. 자, 이 부분 이제 수업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아직 이제 본문 수업이 이제 처음이니까 아직 안 만들어. 뭐 이렇게 좋아해? 선생님 어쩔 줄 모르겠네. 네? 왜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왜 이래? 그쵸? 아, 이 배송이 있다고. 네, 다들 합니다. 되게 좋아하네? 누구를 좋아할 줄이야. 예? 뭐라고? 예. 네.
자, 이건 2학년 건데 지금 본문 나왔으니까 만드는 거고요. 됐습니다. 어, 이렇게 했으니까 좀 보기가 쉽네? 여기서 열어야 되겠다. 진도 나간 부분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요. 그러니까 넓적다리를 꽉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겠어? My special travel log도 좋고, journey, journal 이런 건 되겠죠. Hi, I'm Lucy Hunter and I live in London. 그럼 되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뭐 last week my family went on a vacation for 3 days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 그러니까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Okay, we are 자 일단 뭐 어디 여기까지 일단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4번 문장까지. Okay, 제목부터 다 같이 breakfast around the world. Breakfast around the world. We are all busy in the morning. We are all busy in the morning. We often skip breakfast. We often skip breakfast. But it is an important meal. But it is an important meal. What do people eat for breakfast around the world? What do people eat for breakfast around the world? Let's find out. Let's find out. 됐습니까? Okay, 그래서 오늘 말 보면요. 우리는 모두 아침에 바쁘다. 끊을 게면 누가? 우리는. 우리 모두는. 언제? 아침에. 뭐 한다? 바쁘다. 바쁘다라는 하다시가 있나요? 아니요. 없죠.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는 내용이 뭐예요?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팩트죠, 팩트. 그렇죠, 사실이죠, 사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 현재 시제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린 종종 아침을 거르기도 하지만 아침은 중요한 식사라고. 누구는? 우리는 오케이 얼마나 자주 무엇을 아침을 뭐 한다 건너뛴다 그렇죠 건너뛴다 그러나 건너뛴다 그러나 무엇은 아침은 뭐다 중요한 식사이다 그러니까 오케이 우리는 종종 아침을 거르기도 하는 거 사실이죠 그렇죠 아침 아, 사실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로 봤을 때 너 말고 됐습니까 됐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 절 감옥까지 사용당하죠 아침 식사 거르면 그치 됐습니까 종종 아침 식사 건너뛰는 거 팩트죠 됐습니까? 아예 안 먹는 사람도 있고요 어쨌든 아침이 중요한 식사라는 거 전부 다 전달하는 내용이 뭐다 팩트 팩트죠 그래서 무슨 시제 현재 시제 그렇죠 현재 시제 동사의 형태가 전부 다 현재 시제로 돼 있겠죠 여기 네 오케이 그 다음엔 누가 세계의 사람들은 한번 길어봤자 그들은 무엇으로서 아침으로서 무엇을 뭐 할까? 먹을까? 우리 다 같이 뭐 체크해보자? 체크해보자 그래서 무슨 시제? 현재 시제인데 의문문인 거죠 그니까? 예, 그들은 뭐 먹을까? 이거죠 기본적으로 그들은 뭐 먹을까? 됐습니까? 아침 식사로서가 뭐야 아침 식사로서 for breakfast. 그렇죠. 전수사 for. 선생님이 빈칸 하겠죠. 어. 됐습니까? for breakfast. 아침 식사로서 for breakfast. for lunch. 뭐. 그 다음에, 우리 알아보자라고 뭐 하는 표현? 제안. 그러면 제안하는 표현이니까 이제 선생님이 좀 이따 뭐라 그러겠죠. 네. 그렇죠. 같은 표현 뭐냐고. 네.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바쁘다. We are all busy 하면 되겠죠. We are all busy. 뭐 여기다 오를 넣었어. We all are busy. 그리고 We are all busy. 됐습니까? 오케이. 좀 이따가 얘가 왜 있는지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n the morning. 좀 이따 in the morning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지 물어보겠죠. 네. 됐습니까? in the morning 이란 대답 듣고 싶다. We are all busy in the morning. 그 다음에 we often skip 한다 맞죠? we often skip 한다 what 무엇을 breakfast를 but it is an important meal 좀 이따 it에 대한 얘기 하려고 그랬더니 이 자식이 해놨죠 됐습니까? meal은 무슨 뜻이에요? 식사 됐습니까? 그 다음에 on에 대한 얘기 할까요? 아니요 하지 말까요? 네 오케이 on에 대한 두 가지 얘기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하고 왜 어가 아니고 on이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무엇을
영화에도 무엇을 누가 뭐하니? Do people eat? What do they eat? For what? For breakfast. Where? Around the world. 그렇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은 아침 식사로서 뭘 먹을까? Let's find out. 우리 한번 알아보자. 좀 이따가 let's가 뭐의 줄임말인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뭔지. 그 다음에 find out과 같은 표현이 뭐가 있는지. 됐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돌아가서 여기 R가 도대체 왜 있는 거야? 비즈는 어떤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을 뭐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어떻다. 그래서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는 마법의 장치는? 그렇죠. 비동사죠. We are all busy. 됐습니다. 그 다음에 in the morning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When.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이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 When are you all ready? 그렇죠. When. 그러니까 얘 when이, 이게 information이 when이죠. 그러니까 when. 의문사 when으로 바꾸고 비동사 있는 의문사가 when are you all busy? 이렇게 하면 너희들 모두는 언제 바쁘니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Okay. When are you all busy? 아침에 바쁘나? 자, 그러면 in the morning 나왔으면 이제 그거 해야지. 아, 뭐야? 알잖아. 몰라요. 오전에 아침에 in the morning. 그렇죠. 시계가 갑니다. 딱 정각 12시가 됐어. At noon. 그렇죠. 관련된 표현이죠. 정오에는 뭐다? Noon. 날 12시에. 그럼 at noon이 1초 지나갔어. In the afternoon. In the afternoon 무슨 뜻이다? 오후에. 언제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 6시, 뭐 5시, 6시 됐어. 그럼 뭐가야? 뭐예요? In the evening이 뭔 뜻이야? 저녁에. 언제? 저녁에.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뭐 한 10시쯤 됐어. At night. At night. At night이 뭔 뜻이야? 밤에. 그러다가 밤 12시가 됐어. Tonight. At midnight. 됐습니까? 시간의 표현 중에 오전에, 오후에, 정오에, 저녁 때, 밤에, 밤 12시에 라는 표현들 쭉 모아봤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랑 비교하는 표현이 있죠? 오늘 아침에는 뭐야? This morning. 그렇죠. 네. 됐습니까? 오늘 저녁 때. This evening. 오늘 오후에. This afternoon. 오늘. Today. 오늘 밤에. Tonight. 됐습니까? When에 대한 대답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야지 수행 평가나 그다음에 서술형 문제에서 잘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 문장에서는 뭔 얘기할 거냐면 오픈에 대한 얘기 하겠죠. We often skip breakfast, but it is an important meal.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오픈 같은 애를 보고 뭐라 그래요? 그렇죠.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빈도부사. 그럼 좀 이따가 줄 세우겠죠. 아니, 좀 이따 줄 세우겠죠. 빈도별로 해서. 됐습니까? 빈도별로 쭉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치에 대한 얘기 하겠죠. 빈도부사의 위치는 시험 문제 무지하게 나오죠. 오케이. 어떤 유형으로 나오냐? 여기에다가 오픈을 빼놔. 네. 그리고 여기에다 번호를 1번, 2번, 3번, 4번 해갖고 어디 들어가면 좋겠니? 이런 거 있죠. 그런 유형도 있고, 두 번째 유형은 얘를 박살내놔. 뒤죽박죽. 알겠습니까? 그래놓고 바르게 배열하라. 이런 문제죠. 알겠습니까? 빈도부사 나오면 그런 유형들이 있고, 아니면 엉뚱한 위치에 갖다 집어넣어놔. 그래놓고 맞냐 틀렸냐 물은 거. 이런 것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스킵의 뜻은? 걸으다. 건너뛰다 이 뜻이죠. 걸으다. 네. 건너뛰다. 그러니까 we often skip breakfast but it is an important meal. 오케이. 그래서 it은 당연히 breakfast is an important meal. 그러니까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skip breakfast 하는 이유가 뭐야? Why do we often skip breakfast? Because we are all busy in the morning. 아, 그럼 여기다가 전국사 뭘 하나 넣을 수 있겠네. So. 그렇죠. 여기 넣을 수 있는 건 바로 뭐다? So. So가 무슨 뜻이고? 그래서. So 앞에 뭐 있고? 원인이 있고 So 뒤에 뭐가 있다? 결과. 그렇죠. 우리가 모두 아침에 바쁜 게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 자주 아침 식사를 거른다. We are all busy in the morning, so we often skip breakfast. But it is breakfast is an important meal. 이런 문장인 거죠.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언에 대한, 언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야? 원. 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뭐 때문에 온 거야? 아니, 아니, 일단, 어, 언 상관없이. 누구 때문에 온 거야, 저 언은? important 때문에 온 거야? 그렇죠. 미엘 때문에 온 거죠, 미엘. 그렇죠. 미래 품사가 뭐예요? 명사. 명사, 셀수? 있죠. 됐습니까? 하지만 이제 important 할 때 소리가 이 소리로 모음 소리 나니까 어 하면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뭐 치사하게 좋은 시험 문제 내는 선생님도 봤어요. It is a important meal 해놓고 맞냐 틀렸냐 이런 거. 그래서 코웃음 치면 되겠죠. 내가 이딴 사기에 넘어갈 것 같아. 네? 누구 나? 나? 어, 티 났어? 욕심이 또 치솟는 거 제가 알았지. 그쵸. 어 umbrella지 그치. 어 umbrella. 아니요. 어 umbrella야? 어 university지. 어 university. 아니요. 어? 네, 넘어가고요. 어? 오케이. 그래서 하나의 중요한 식사다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이 녀석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일단 중부터 세워볼까요? 오케이. 어떤 빈도부터 할까요? 네버부터 할까요? 자, 지금 빈도부사 빈도가 낮은 것부터 정리합니다. 그래서 절대 안 하는 빈도면 never.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보다 좀 더 하면 꼭 채찍이 하더라. seldom 또는 hardly. seldom hardly의 뜻은 거의 하지 않는이죠. 거의 하지 않는. never는 절대 안 하는 거고요. seldom hardly는 거의 하지 않는이고요. 됐습니까? 이거보다 빈도가 좀 높아지면 그렇죠. sometime이야 sometimes야. sometimes는 무슨 뜻이야? 때때로 가끔. 때때로 아니고요. 때때로 쓸 거 했잖아. 때때로. 이거보다 빈도가 높아지면 어? often. often은 무슨 뜻이야? 자주. 여기에 종종 여기 있습니다. 아 여기 참 여기 좀. 야. 이거보다 빈도가 높아지면 칸이 전부 없어지네. 유전이 일반적으로 보통은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그 다음에 이거보다 빈도가 높아지면 always 죽었다 깨어나도 항상 됐습니까? 네, 그래서 never 절대 안 하는 빈도부터 always 항상 하는 빈도까지 얘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빈도부사. 빈도부사 또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often? 그렇죠. How often? How often의 뜻이 뭐길래? 얼마나 자주. 그렇죠. 얼마나 자주. 그렇죠. How often에 대한 대답이 되는 말들 중에 이렇게 한 단어로 된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세 번은 뭐예요? Three times a day. 그래서 얘를 보고는 빈도부사라고 안 해요. 그냥 덩어리지. 그러니까 한 단어로서 이렇게 빈도를 표현하는 걸 빈도부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들을 이제 왜 얘기합니까? 얘들의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강조하고 싶으면 얘들 제일 앞에 가도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often we skip breakfast 이렇게 해도 돼요. 됐습니까? 하지만 문장 중간에 넣는다면 누가 들어갈 자리? 누가 들어갈 나 자리? 나 들어갈 자리. 맛이 들어갈 자리. 그러니까 not하고 동일한 위치에 들어간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뭔 얘기냐.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있어. 뭐 할까. 이런 표현 두 개. 이 세 가지를 얘기할게요. 됐습니까? 난 배고프다, 난 축구한다, 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 됐습니까? 근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엄청나게 먹는 거 좋아하는 애가 그렇죠? 나는 항상 배고파 이렇게 한다 진짜. 그렇죠? 그럼 나는 항상 배고파는 뭐야? I am always hungry. 그렇죠? I am always hungry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자 여기에다가 I am 다시 돌아가서 I am hungry에다 난 너무 어떻게 돼? I am not hungry. 그렇죠. 여기에다가 배고프지 않다 할 때 여기 들어가서 I am not hungry. 그러니까 네. 빈도부사들의 위치에 not 있는 자리에 넣으면 된단 말이에요. I am always hungry.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축구를 한다는데 뭐 나는 거의 축구하지 않는다 해볼까요? 난 거의 축구는 안 해. I hardly play soccer. I hardly play soccer. 그럼 나는 거의 축구는 하지 않습니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I play soccer로 되돌아가서 난 축구하지 않는다가 뭐야? I don't play soccer. 그렇죠. 여기에 not이 don't와 함께 I don't play soccer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빈도구사를 넣고 싶으면 I hardly play soccer 하면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다. 그 다음 나는 뭐 절대 나는 그걸 할 수 있다는데 난 절대 그거 못해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난 절대로 그거 못하겠다는 뭐예요? I can never do it. 그쵸. 다시 I can do it으로 들어가서 나 여기다 놔두면 뭐예요? I cannot do it. 됐습니까? 그래서 빈도부사의 위치는 not이 들어갈 위치다. 또는 자 이제 해. 그래서 빈도부사의 위치는 not이 들어갈 위치 또는 뭐? 조비디 일반 아비래요. 조비디 일반 아비. 네 마음에 드는 걸로 외워. 이게 뭘까? 이게 무슨 말일까? 저 너한테 안 물었는데. 이게 조동사, 비동사 뒤에, 그 다음에 일반 동사 앞에. 됐습니까? 힘들고 낫이 들어갈 위치에 들어간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픈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됐습니까? 이외에도 뭐 three times a day 이런 것도 빈도 부사는 맞습니다. 근데 걔들은 문장의 끝에 들어가죠.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명령문으로 하루에 세 번 양치질 해라. 명령문 만들어볼까? Brush your teeth times a day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빈도 부사에 대한 얘기들 쭉 살펴보았고요. 이거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설명하신 거 아니야? 그치? 빈도 부사 이런 거 설명 안 하셨어? 설명하셨죠? 그쵸? 네. Okay. Okay. We often skip breakfast. 뭐, 이런 인포도 매요. 그 다음에, what do people eat? 그쵸. 형제 시제죠. 계속해서 여기에 동사들 선생님이 뭐 해보면은, 요렇게 생겼고, 요렇게 생겼고, 요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요렇게 생겼고 그쵸? 전부 다 공통점 무슨 시제다? 쌌다? 현재 시제죠. 됐습니까? What do people eat for breakfast? 아침 식사였어. 그 다음에 around the world 전세계적으로 뭘 먹을까? 그러니까 이 문장을 통해서 앞으로 이어질 내용이 뭘지 다양한 나라가 나올 거고 다양한 나라의 아침 식사 풍경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let find out에서 먼저 let는 뭐의 줄임말이죠? let us. 그렇죠. let us의 줄임말이죠. let이 뭔 뜻이에요? 내버려 두다, 하다, 뭐 허락하다 이란 뜻으로 이거 지금 무슨 문이야? 동사 원형을 시작했으니까 이거 명령문이란 말이야. 명령문. 됐습니까? 그러니까 let us는 우리가 같이 해봅시다 이 뜻으로서 명령문이죠. 그 다음에 find out은 알아내다니까 let find out은 같이 해보자 라는 얘기고요. 내가 뭐 하게 해주세요는 뭐야? 내가 뭐 하게 해주세요? Let me. Let me죠. Let me인 거. Let us가 아니고. 그니까. 그 다음에 find out. 아, 여러분, 영영. 그쵸. figure out. 영영풀이 했는 친구들 좀 안 해요. figure out. 됐습니까? 알아내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같이 찾아보자라고 제안하는 표현이죠. 좀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가 있겠다? Why don't you find out? Why don't we find out? 그렇죠. Let us 라며. Why don't we find out? 이걸로 바꿨을 수 있죠. 특징은 얘는 원점이고 얘는 물음표죠. 됐습니까? 또 뭐가 있었더라? How about? 됐습니까? How about? What about? What about? 하고 똑같고 조심해야 될 게 전치사니까 뒤에는 동 명사를 써야 된다는 거. How about finding out? 하고 물음표 해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하나 남았네요. 네. 뭐죠? Shall we find out?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Shall we dance? 우리 같이 춤출까요? 됐습니까? 같이 하자고 제안하는 네 가지 표현입니다. 선생님 이딴 짓 왜 해요? Let's find out 밑줄 꺼놓고 바꿨을 수 없는 거 모르라고 한다니까. 됐습니까? Why don't we find out?
뭘 알아보자는 얘기입니까? 뭘 find out 해보자는 얘기입니까? What do people eat for breakfast around the world? 이걸 한번 find out 해보자는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 제일 먼저 미국이 나오고요. 시티 네임은? 시애틀. 시애틀에 사는 누구? 줄리. 줄리인데요? 줄리. 오케이. 그래서 줄리는 부모님과 함께 아침을 누가? 줄리가 어떻게? 부모님과 함께 what? 무엇을? 먹는다 이거 있죠. 그러니까 팩트죠? 줄리에 대한 사실이죠. 여기 나오는 거 여러분들 아직 무슨 시제를 안 배웠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안 배웠기 때문에 지루하게 거의 다 팩트예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그녀의 아버지 요리하는 거 즐겨서 가족을 위해 아침을 만드신대요. 누가? 그녀의 아버지는 무엇을? 요리하는 것을 뭐한다? 즐긴다. 그래서 즐긴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 가족을 위해. 그렇죠. 무엇을 뭐한다? 만든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팩트죠. 줄리 아빠에 대한 팩트 사실. 그 다음에 줄리가 가장 좋아하는 아침 식사는 시럽을 뿌린 블루베리 팬케이크래요. 그래서 누구는? 줄리가 가장 좋아하는 아침 식사, 다시 말해 그것은 안만 길어봤자 it. 그렇습니까? 줄리가 가장 좋아하는 아침 식사는. 자, 이 표현 조심해야 되겠죠? 어떤 뭐다? 시럽을 뿌린 블루베리 케이크다. 자, 시럽을 뿌린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 저 옆에 보이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그냥 또한 베이컨과 한쪽만 익힌 달걀을 어찌 먹는다? 자주 먹는다. 왜 하필 자주 먹는단 말을 왜 했을까? 그냥 먹는다 하면 되겠지. 그렇습니까? 그래서 누구는? 그녀는 또한 먹는다. 무엇을? 베이컨 그리고 한쪽만 익힌 달걀을 어찌 먹는다? 자주 먹는다. 계속해서 줄리에 대한 팩트.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라 이름은? USA. 그래서 USA 뭐해 줄인 말인지 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 빈칸 하겠죠 나중에. 그렇죠. Julie from Seattle. 그렇습니까? 뭐뭐 출신이 말이죠. From Seattle. 뭐 이런 구조죠. 시애틀에서 온 Julie. Julie가 뭐 한답니까? Eat 한대죠. 네. 브렉퍼스트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네. 얻어 쓰면 안 되고 게다가 더도 쓰면 안 돼. 그럼 피아노 같아? 사커 같아? 사커 맞죠. 그렇습니까? 이런 게 하나 더 있었는데 영어 공부하다가 영어 공부하다 그렇죠. 그래서 과목명, 식사명, 스포츠명에는 어도 안 쓰고 더도 안 쓴다. 그렇습니까? Julie eats breakfast 누구와 함께? With her parents.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좀 이따 이 대답 대답 들어볼게요. 그렇습니까? 그외 할 거는 뭐 이거 당연히 빈칸 하겠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얘 다양한 뜻도 살펴볼게요. 윗의 다양한 뜻과 여기에서의 뜻. 그렇습니까? 네, her father가 뭐 한다? enjoy 한다. 무엇을? 쿠킹을. 그리고 뭐 한다? and makes 하신다. 무엇을? breakfast를. 왜 때문에? for the family. 가족을 위해서 breakfast를 makes 하신다. 여기서는 뭐 보겠어요? 여기에 왜, 아, 이거부터 하겠죠? 그래서 쿠킹. 둘 중 뭐냐? ing는 뭐 아니면, 이거 아니면 저거죠. 둘 중 뭐냐, 이게. 그 다음에 얘는 왜 make 하면 왜 안 되느냐? 왜 makes 해야 되느냐? 됐습니까? 그 다음에 breakfast. 뭐, 얘 다음에 전치사 이런 것들 하겠죠. 가족을 위해서니까 for the family 하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 대답 듣고 싶어? 쿠킹이란 대답 듣고 싶어? 됐습니까? 문장은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쿠킹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것도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요것도 하고요.
그 다음 7번 문장입니다. Julie's favorite breakfast. 앞만 길어봤자 뭔지. 그가 Julie's favorite breakfast is blueberry pancakes with syrup. 그가 요거 왜 붙였는지. 됐습니까? 다음에 with 나오네 어차피. 그렇죠? with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의 의미. 당연히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거 여기 공통으로 들어갈 거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시럽. 그 외에 요 대답 듣고 싶은 블루베리 팬케이크 위 시럽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also often eats bacon and eggs sunny side up. 그래서 she also often eats bacon and eggs인데 어떤 sunny side up인 eggs. sunny side up이 뭔 뜻이에요? 그대로 하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그냥 해가 있는 쪽이 위인 말이죠. 해가 있는 쪽이 위 해가 있는 쪽이 위로 되어 있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해가 있는 쪽이 위인 얘기. 여러분들 이 뭐야 반만 익힌 달걀을 한쪽만 익힌 달걀을 굽는 걸 한번 상상해봐.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 이렇게 생긴 거랑 그 다음에 뻘겋게 무섭다. 이런 게 보이죠? 그렇죠. 이거 뭐 같아? 됐습니까? 그래서 한쪽만 익힌 달걀 방송 뭐라 그런다? Sunny side up. 됐습니다. 다시 볼려졌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왜 있어야 되는지. 왜 it이 아니고 it인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also의 위치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돌아가서 USA 뭐의 줄임말이야? United States of America의 줄임말이죠. United 연합된 States 나라 국가 주 어느 동네의 아메리카의 연합된 나라 이 뜻이야. 그렇습니까? 예? 원래는 나라였죠. 통일한 거죠. 통일. 뭐 그냥. 오케이. 그래서 시애틀 출신의 줄리는 줄리 프롬 시애틀이고. 오케이. 그래서 자, 윗의 다양한 의미 해보기로 했죠. 네. 오케이. 여러분들 중학 1학년이니까 3개 정도 알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무슨 뜻이 있고 뭐와 함께. 뭐와 함께.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었더라. 뭐를 사용하여. 그렇죠. 무엇 무엇을 사용하여. 그 다음 뭐가 있었더라? 뭐뭐를 뿌린 뭐뭐를 가진. 뭐뭐를 가진이 이제 뭐뭐를 뿌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약간 우리말스럽게 바꿔서.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I go there with my mom 이런 거죠. I go there with my mom. 네. 그쵸? 그럼 뭐 다솔 will go to phone market with his father after the 학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with 사용한 거 뭐 할까? 시끄러워 이 자식아. 예를 들어서 write your name with a pencil 뭐야? write your name with a pencil. 연필을 사용하여 너의 이름을 써라. with a pencil이 뭔 뜻이다? 연필을 사용하여.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뭐를 가지고 있는 저기에 블루베리 팬케이크 which 시럽 할 때 나오죠.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a girl with long hair 한 뭐예요? a girl with long hair 긴 머리의 소녀의 뜻이죠. 됐습니까? 뭐 a boy with sleepy face 됐습니까? 너 아니라고? 아니 너 뭐 내가 너라고 그랬어. 왜 그래? 됐습니까? A boy with a sleepy face. 됐습니까?
지금 아니야. 아까 과거. 지금은 생생해. 맞습니다. 맞을 때 대답하고 시간만 맞을 때 대답하고. 택도 없고요. 아, 됐습니다. 자, 그래서 her parents랑 대답 듣고 싶어. 준비됐나요? 오케이,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o does eat breakfast with? 하면 되겠죠. Who does Julie eat breakfast with? 또는 with whom 해도 됩니다. With whom does Julie breakfast? 그렇습니다. 네, 줄리는 누구와 함께 아침 식사하냐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o does Julie eat breakfast with? With을 보고 뭐해 있네? 살아있네. 됐습니다. Who does Julie eat breakfast? 답안 안 됩니다. 됐습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하면 진짜 무섭겠다. Who does Julie eat? 그러니까 Who does Julie eat breakfast with? 됐습니다. With 없으면 큰일 나겠죠. 됐습니다. 누구와 함께니까. 누구를 잡아먹니? 뭐 이런 뜻이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r father enjoys cooking and 뭐부터 할까? 쿠킹부터 봅시다. 네. 쿠킹은 둘 중에 뭐야? 동명사. 동명사죠. 요리하 는 것. 요리하는 중인을 즐겨. 요리하는 것을 즐겨. 는 것을 즐겨. 그럼 he is cooking은 뭐야? He is cooking. 그녀는 요리하는 중이다. 근데 쿠킹은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학교 선생님 버전 문제 문사. He enjoys cooking은 뭐뭐 하는 것으로 학교 선생님 버전으로 뭐 동명사.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얘는 왜 makes 야 그거 her father이 he로 바꿨을 수 있는데 he가 성인칭 다죠. 그렇죠. 여기 이제 여기 하면 되겠죠. and하고 make 사이에 뭐가 있으니까 he. he니까 그러니까 her father가 두 가지를 한다고 하는 거죠. her father가 enjoy 하시며 her father가 뭐 하신다? make 사 하신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이거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옵니다. and make 해놓고 만약 틀렸냐. 됐습니까? 사기 치려고 지금 학교 사기꾼들 모여서 회의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속여먹을까 이러면서. 됐습니까? 사기꾼들한테 사기 당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시험 문제 나오면 한 웃기는데, 씨. 됐습니까?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야. 뭐 보면은 왜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렇게 막 모아놓고, 자, 이 양을 드시면, 과제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왜 막 할아버지 막 약 막 들고 오시죠. 그렇죠. 막 들고 와서 야야 이게 그래 몸이 좋단다 사야 된다 사야 돼. 아이고 엄마 이거 아니래요 상이에요 상이. 야가 나를 약도 안 사주고 찌질락하네. 네 안 돼요. 경험 많으시군요. 알겠습니까? 네? 경험 많으시죠. 우리 엄마도 안 그런데요? 왜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사기 당하지 않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and he makes 야 그래서.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는 뭐 할 게 없네요. 다 해버렸네.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기로 했죠? 쿠킹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쵸? 그럼 뭐라고 그러면 돼? What does her father enjoy? 됐습니까? What does her father? 그러니까 얘가 what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what에 대한 대답이라는 얘기가 바로 뭐다? 동명사. 한번 길어봤자? It. 됐습니까? 그것, 요리하는 것을 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for the family라는 대답도 한번 들어볼까요? For the family. For the family 뜻이 뭐니까? 가족을 위해서 아침을 만드신다잖아. 네. 가족을 위해서란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y? 그렇죠. 그래서 why? Does he make breakfast? 안 되겠죠. 그렇습니까? 왜 아침 식사를 만드시는지. 아니, 뭐, 패밀리한테 대답 듣고 싶으면, Who does he make breakfast for? 이래도 되겠죠. 그렇습니까? Okay. Julie's favorite breakfast is blueberry pancakes with syrup.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 문제 내려고 일부러 이렇게 미스를 좀 가까운 문장에서 배치한 거예요. 뭐 둘 다 뻥뻥 비워놓고 뻥뻥으로 들어갈 것을 많이 봤죠. 그러니까 부모님과 함께니까 with이고 그다음에 시럽이 있는 팬케이크니까 with 시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거는 왜부터 뭐야? 처음부터
소유격. 그렇죠. 누구는 의죠. 근데 뭐일 수도 있어 때때로. Julie is. 이제 주인말일 때도 있죠. 여기서 누가 아니지만. 자, Julie의 가장 좋아. 자, 한번 길어봤자. 한번 길어봤자. is니까 여기에 is 오는 건 당연하죠. 자, it is. 그렇게 케이스가 있어요. 자.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선생님 왜 단수고 단수고 왜 복수예요? 했는데요. 이건 왜 원칙의 종류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 표현 실험이 있는 루벤이 된 케이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나나 토크스 필요했죠? 그쵸? 이나나 토크스가 뭐라고 했는데 What is Julie's favorite breakfast? 근데 What is Julie's favorite breakfast? 됐습니다. 자, 이 훈련, 지금 하고 있는 이 훈련은 왜 하느냐. 여러분들 최신, 요즘 이제 학교 시험 트렌드가 뭐냐 하면, 어떤 글을, 이렇게 본문의 어떤 부분을 보여줘요. 보여주고 나서 시험 문제 중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이 글을 읽고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보세요.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래 놓고 그걸 한글로 써놓으면 좋겠는데, 그 다섯 가지 선택지가 뭐다? 영어로 돼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so what does Julie's father enjoy? He enjoys cooking. Why does he make breakfast for the family? What does he make for the family? What does he make for the family? What does he make for the family? Breakfast. 그래서 what does Julie like most? Blueberry pancakes with syrup. 이제 물어 할 수 있어야 돼요. Who does Julie breakfast with? With her parents. 됐습니까? What does he eat with her parents? Breakfast. 됐습니까? 뭐 먹니? 아침 먹어요. 부모님과 함께 뭐 먹니? 아침 먹어요. 됐습니까? Where does Julie from? Come from? Seattle, USA.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e also, also의 뜻은 뭐고? 또한 역시 뭐 똑같은 뜻으로 가진 단어가 있긴 하죠. 뭐가 있어요? To가 있는데 to는 위치가 요 끝에 가야 되는 거 알죠? 그렇죠? She opened bacon and eggs sunny side up to. 됐습니까? 오케이, 또한 역시고요. 그 다음에 often 빈도 부사죠. 빈도 부사는 뭐 앞에 온다? 일반 동사 아, 조동사 비동사 이니까 여기에 이 위치 이거 어순 이거 시험 문제로 어순 문제 많이 나옵니다. She often also eats 아니고 She eats often also도 아니고 She also often eats야 She also often eats 그러니까 어순 꼭 알아둬 뭐 그러니까 She also often eats breakfast 그 다음에 eats가 와야 되는 이유는 She 그렇죠 She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시험 문제에 무릎대고 싶을 수 있는 거 같습니다 그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작문해 볼게요. 그는 가끔씩 거기에 간다. 일단 그는 거기 그는 가끔씩 거기에 간다면 sometimes 쓰란 말이죠. 그러면 네. he sometimes goes there. 그렇습니까? 여기다가 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도 he sometimes go there 한단 말이야. sometimes 할 때 s 한번 쓰니까 s 또 쓰기 싫은가 봐.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됐습니다. 얘 동사야. 동사랑 얘랑 이렇게 연결시켜서 봐야 되는 거예요. 빈도부사 왔다고 해서 S 빼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다가. 오케이. 그래서 she also often eats bacon and eggs. bacon 셀 수? 그렇죠. bacon 하나, bacon 두. 그렇죠. bacon 못 세죠. 뭐하고 똑같은 이유로? 그렇죠. 자르면 자르는 대로 바뀌잖아. 지금 내가 여기에 얘가 지금 얘 셀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본 건 뭐랑 똑같아. 여기에 뭐도 없고, 어도 없고, 베이컨스도 안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베이컨 셀 수가 없죠. 그럼 베이컨 한 조각은? A piece of bacon.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베이컨 두 조각은? Two pieces of bacon.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달걀 셀 수 있고, 여기 S 붙은 이유를 얘기했단 말이고, 그렇습니까? 그니까, 치사하게 여기 bacons and eggs 해놓고, 만약 틀렸냐, 그러면, 나 같은 선생님은 설마 안 되겠지. 그니까, bacon and eggs야. 셀 수 없는 명사니까, 단독 수 없고, 하나도 안 쓰죠. 그니까, egg는 셀 수가 있으니까, x. 그니까, also is bacon and eggs.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용 파악해볼까요?
저 등장인물은 누구였는데? 어디 사는데? 시애틀 USA. 작은 단위부터 얘기하죠, 영어에서. 그니까,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누구랑 부모님과 함께 하죠? 네. 그쵸? 그 다음에 요리는 엄마가 하시죠? 아니요. 안 속네. 그니까, 아빠가 하시죠? 네. 그쵸? 그니까, 그 다음에 가족을 위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시럽을 뿌린 피자죠? 아니요. 그니까, 미안. 됐습니까? 너무 얼토당토하는데.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녀는 이제 햄하고 달걀을 먹죠? 아니요. 안 속네. 됐습니까? 뭐 이 정도 허접한 사기꾼한테 안 속겠죠? 뭐 허접한 애가 생긴 것도 있고. 달걀 푹이 끼고 좋아하죠? 네, 친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밤 한쪽만 끼고 좋아하죠. 뭐라고? 내가? 미안. 그러니까 온갖 사기를 내가 수십 년 동안 내가 봤을 거 아니야. 온갖 사기꾼들이 봤을 거 아니야. 참, 시험 치고 나면은, 시험지 이렇게 카톡 사진 찍어갖고 나한테 보내줘야 돼. 그렇습니다. 유형을 내가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학교 시험 유형도. 그렇습니까? 뭐, 너 이 새끼 이거 왜 틀렸어? 이런 거 하려고 몰라라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까? 오케이. 구미중에 내가 몇 년 동안 계속 본 구미중은 처음에 내가 이 뭐야 하기 시작했을 때 구미중은 진짜 밥이었어. 그니까 너무 쉬웠어. 이게 무슨 중학교 시험 문제야? 뭐 여기 is 들어가니, am 들어가니, are 들어가니 이런 게 뭐였어. 근데 갑자기 한 쭉쭉쭉쭉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중간고사 어땠어? 네 기준은 어땠어? 보통이었어? 교회는 그래도 초등학교 때 공부 좀 했잖아요. 어? 초등학교 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영어를 그러니까 열심히 했었다. 열심히 안 했어. 대충 했어. 열심히 했잖아. 내가 볼 때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시고요. 그러니까 점점 좀 조금씩 알아들을 수 있지 않냐? 그렇지? 아니 아 계속 아니 뭐 못 알아듣겠나? 아,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아 1대1로 알아. 너를 1대1 좀 해야 돼. 아, 저, 일단 너 이거부터 사가지고 이제 소나기 일부러 밀고. 아, 선생님 저 합의력을 여기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예요? 나는 뭐지? 네. 저는 이제 어느 나라로 갑니까? 요즘 이제 위에 나라하고 이 나라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죠? 아니요. 네. 싸우는데? 네. 여기서 안 와? 진짜요? 진짜요? 네, 전쟁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전쟁까지는 아니고 그냥 니네 물건 안 사! 시사에 안 팔아! 니네 물건 세금만 높일 거야! 막 이러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니까? 이게 심해지면 싸울 전쟁 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어느 나라에? 차이나. 컨트리 네임이죠, 컨트리 네임. 그니까? 예의 형용사형은 뭐지? 좀 이따 얘기하면 되겠다. 뭐라고? 그니까? 예. 얘는 국가형이잖아, 지금. 예. 얘가 코리아에 해당하는 거야? 코리언에 해당되는 거야? 코리아! 왜 조금 전에 코리언에 해당되는 형태가 뭔지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 출시를 얘기하고 얘는 뭐예요? 이거 어떻게 읽어요? 샹하이라고 읽죠. 상하이. 자, 오케이. 먼저 우리말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가 보이네요. 누가 하오와 그의 가족이 언제? 오전 7시쯤에. 요거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둬야 되겠죠. 정답 7시가 아니고 대충 7시쯤이죠. 이거. 그러니까 대략 약 뭐 이런 뜻이죠. 대략 7시쯤. 그 다음에 어디에가 보이죠? 어디에? 시장에. 시장에. 뭐 하러 간다? 아침을 먹으러 간다. 아침 먹으러 간다. 어떻게 했지? 아침을 위하여 간다. 이렇게. 아침을 위하여 간다. 됐습니까? 하온의 가족에 대한 팩트니까 또 현재죠. 아유, 지루해. 됐습니까? 네, 그래서 그들은 자주 식당에서 고기나 채소, 바오즈를 먹네요. 누가? 또 나왔다. 또 나왔어. 그치? 네. 이거 자꾸 보이지 않냐? 이거 어디 집어넣냐? 이거 물어보겠단 얘기야. 됐습니다. 아주 어디서 시장에서 무엇을 고기 또는 채소 바우즈를 먹는가? 이건 바우즈 뭔지 알아요? 네. 네.
아니 그 전에 알았냐? 알았어요. 아, 그쵸. 세 살 때부터 알고 있었죠? 네. 얼마 전에. 그래서 바오스, 좀 솔직해 봐라. 솔직하세요. 바오스 원래 알고 있었어? 아는 형님이 나왔어요. 그래서 바오스가 뭔지 모르다 지금 바오스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네. 아, 만두 같은 거 만두.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그 다음 문장, 11번 문장. 아, 찐만두에 있는 바오스 온다. 맛있어 보인대요. 그래서 누가? 찐 바구니에 있는 바오스는? 이렇게 길어질 수도 있죠, 한 덩어리가. 그쵸. 또 나왔다, 또 나왔어. 어우, 그쵸. 언제나. 어때 보인다? 맛있어 보인다. 그쵸. 이 문장에 참 많은 게 들어있죠. 네. 그쵸. 맛있다가 아니고, 맛있어 보인다. 했네요. 아? 오케이. 찐바구니에 있는 바오즈. 찐바구니에 있는 바오즈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그렇죠. 바오즈 한 개 넣어놓고 팔겠냐? 네. 됐습니까? 자, 네가 만두 장사인데 만두 팔면서 만두 한 개 넣어놓고 팔겠어?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데이. 네. 그것들이 맛있어 보인다 이거. 그 다음 언제 가고 12번 문장 언제 가고 보이네요. 언제? 아침 식사 후에 누가? 다오는 어디로? 학교로 뭐한다? 간다. 뭐 계속해서 팩트죠. 그렇습니까? 내 문장 다 팩트이기 때문에 다 현재 시제. 어우 빨리 사과하자. 과거 시제 좀 나오게. I'm sorry.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How's and his family가 뭐한다? Go 한다. Where를 만들어주려고 저기서 to부터 써. Where? To the Market. What을 why 만들어주려고 전사 붙였죠. Why? For breakfast. 또 what을 when 만들어주려고 at around 7 a.m. 자, 이 문장에서 뭘 살펴볼 거냐. 왜 goes가 아니냐. 일단 치사하고 뭐 유치하고 물어보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거 해야 되겠다. clock time하고 calendar time하고 이거 해야 되겠다. 그치? 됐습니까? 클락 타임이 무슨 시간? 시계 보고 얘기하는 시간, 전시사 뭐 붙이냐? 캘린더 타임 뭐? 캘린더. 달력 보고 얘기하는 시간은 전시사 뭐 붙인다? 그 다음에 뭐부터 뭐 붙이냐? 이거 얘기하겠죠, 여기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around에 대해서는 일단 뭐 할 거냐면 around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의 의미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거 살펴보겠습니다. 대략이란 뜻으로 around 말고 뭐 더 있느냐 살펴볼 거고요. 오케이. 그 외에는 뭐 살펴볼 게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니?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 두 가지 버전을 할게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어디로 했니? 그렇습니다. 중국이나 동남아 사람들은 아침 식사 뭐 하여튼 아침 식사뿐만 아니라 식사 자체를 집에서 잘 안 하더라고요. 맨날 사 먹어요. 그렇습니까? 그만큼 사 먹는 비용이 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그니까 주거 환경도 집안의 부엌 시설이 이렇게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니까 그것도 그런 것도 무난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그다음 문장 they often eat some meat or vegetable balls at the market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일단 day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다음에 often에 대한 얘기 할 거고 그다음에 some에 대한 얘기 하겠죠. some 뒤에는 이 얘기 또 하겠죠. some meat or vegetable balls 그 다음에 they often eat 한다. 무엇을? Some meat or vegetable balls. 어디에서? At the market에서. 됐습니까? 그 외에 뭐 이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를래? 그 다음에 두 번째 버전은 이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를래? 그 다음에 여기는 to the market이었는데 여기는 왜 at the market인지. 됐습니까? 그 다음 21번 문장 보겠습니다. Bows is steaming baskets always look delicious. 여기죠. 이 문장 끊어읽기는 전번에도 보여줬지만 이렇게 되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인공은 baskets야 bows야? bows. 그렇죠. 얘는 무슨 시일 뿐이야 이거? 꾸며주는 그렇죠. 꾸며주는 시 어떤 시죠? 그렇습니까? 얘는 뭐 할 뿐 꾸며줄 뿐 꾸며줄 건 주인공이고 마우스. 여기 주어라고 쓰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마우스는 한번 길어봤자 데이란 말이고 됐습니까? 마우스란 단어 한번 살짝 찾아볼까요? 네. 되게 좋아하네. 안 찾아봐야 되겠다. 아. 뭐 그 정도까지야.
뭐 그냥 음식이라고만 나오네요. 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킨 바우즈, 베트버 바우즈. 오케이, 그 다음에 바우즈 인 스티밍 바스켓츠 always look delicious. 얘에 대한 얘기 하겠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아이고, 그쵸, 뭐 색깔 표시할까 얘는? 하도 잘 나와서. 뭐 여기도 있었고, 그치? 뭐 여기도 있었어. 여기 벌써 있네, 다른 색깔이. 이제 설명했으니까 비켜.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 할 거냐 하면 뭐 이 얘기 하겠죠? 이 얘기 하면서 얘 뭐로 바꿔도 뭐 거의 뭐 이거는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거의 비슷하니까 룩에 대한 얘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왜 룩스가 아닌지 얘기하겠죠? 왜 룩스하면 안 되는지. 됐습니까? 그리고 어떤 경우에 룩스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after breakfast, how going to school. 그래서 얘는 사실은 이리로 가도 돼. 원래 정상적인 위치는 how go to school after breakfast 해도 되는데요. 강조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그러면 끝났으면, 강조하고 싶은 말이 끝났으면 쉼표를 해줘야 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를지. 그 다음에 참, delicious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를지.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고에 대한 얘기부터 하기로 했죠? 왜 고우즈가 아니고 고입니까? How and his family is they로 바꿔. 그렇죠, 그들이니까 they go도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는 to the market이고 여기는 at the market인데 to the market은 무슨 뜻이고 어디 어디로 라는 뜻이고 at the market은 어디 어디에서 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어디 어디에서 할 때 아 뭐 하나 안 하고 갔는데 여러분들 조용히 앉아 있네요. 아 안 하고 미안합니다. 그래서 how and his family go to the market for breakfast. For breakfast는 why에 대한 대답이죠. 아침 식사를 위해서 어디로 간다? 시장으로 간다. 오케이, 언제 간다? At around 7 a.m. 됐습니까? 7 p.m.은 아니겠죠. 7 p.m.에 가면 for dinner로 바뀌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또 다음 이상한 부분을 찾아라고 여기 이렇게 해놓는 것도 재밌겠다 이거. 그렇죠. 여기 브렉퍼스트 여기는 and around 뭐 7 p.m. 어씨 내가 학교 선생님이 시험 공부 내보고 싶다. 그렇습니까? 이상한 데가 없어 막 애들 이러고 있다니까. 여기 p.m.으로 바뀌었는데 오후 7시 아침 먹으러 가겠냐? 그럴까? 전화해가지고 이 p.m.으로 바꿔서 시험 공부 한번 내보고 싶다.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자, 이제 S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9시에 라고 하고, 그러니까, 시간 표현이 언제라는 질문으로서, 시간, 몇 시에 할 때입니다, 몇 시에. 몇 시에 할 때는 저 진짜 못 쓴다. S입니다. 9시에, at 9.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무슨 날에, 내 생일 날에, 일요일 날에. 그쵸, 이렇게 할 때 뭐 쓴다? on.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부터 in 쓴다 했어, 뭐부터? 뭐부터 in 쓰죠? my house. when에 대한 대답입니다. in D가 아니고 in January, in April 이런 거 할 때죠. April이 마음에 드나요? 지금 6월이니까 in June. in June이 뭔 뜻이에요? 6월에 이 뜻이에요. 6월에. 됐습니까? 자, 지금 설명할 거 뭐냐? when에 대한 대답입니다. when에 대한 대답인데 몇 시에 할 때는 at 9, at 5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인데 내 생일날에 할 때 뭐 한다? on my birthday. 그러니까 일요일 날에 할 때 뭐 한다? On Sunday. On Sunday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넓은 시간에 할 때 in 쓰는데 그 넓은 거의 기준은 뭐부터다 몇 월 달에부터 in 쓴다 in June, in January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2010년에 이렇게 할 때도 in 2010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몇 월 달에보다 시간이 더 넓은 범위면 다 in 쓰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라는 질문에 at, on, in을 쓸 수 있다 됐습니까? 이건 장소에 대한 얘기도 비슷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손가락으로 어디에서 할 때 뭐 쓴다 했어? at 그렇죠? 그래서 뭐 그 버스 정류장에서 at the bus stop 됐습니까? at 어디 할 때도 뭐 쓴다? 저기 보란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느낌일 때 뭐 쓴다? at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어떤 장소 안에 할 때 in 쓰죠 in whom in my room 이런 식으로 in을 쓰는 경우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먼저 around의 다양한 뜻부터 해볼게요 around the world는 뭐야? around the world 세계를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이 뜻이죠 around가 어떤 느낌이야? 둘러싸 요런 느낌이죠 around가 이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 네. around가 요런 느낌이죠 근데 around가 무슨 뜻도 있다? 대략 약 이런 뜻도 있다 근데 around the world 할 때 around의 뜻과 around 7am 할 때 around의 느낌은 느낌은 비슷하지만 전달한 내용은 다르단 말입니다. 대략, 약, 뭐 쯤 돼 있는데, 약이라고 합니다. 약 3시쯤, 이 뜻이죠. 약 7시쯤, 이 뜻이죠. 그러면, 이 뜻일 때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냐? about입니다, about. at about 7am. 선생님, about은 뭐뭐에 대하여 아닙니까? 그래, 그 뜻도 있지만, 이런 뜻도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Okay. at about 7am 해도 되고, at around 7am 해도 된다. 오케이. Okay. 그래서 이제, 이 대답부터 해볼까요? 귀찮으니까 얘 안만 길어봤자 뭐 하고? day. day 하고. 그쵸? 그럼 물어볼까요? at to the market 이란 대답 듣고 지금 뭐라고 물었는데? Where do they go for breakfast at around 7am? 그렇죠. 대략 7시쯤 아침 먹으러 어디 가니 그랬더니 어디 간다? To the market. 다음 이번에는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그러는데 When do they go to the market for breakfast? When do they go to the market for breakfast? 아침 먹기 위해서 시장으로 언제 가니? At around 7am. 7시쯤 간다. 누가 가요? 하원의 가족. 어디 사는 하원의 가족? 중국 상하이에 가는 됐습니까? 시장에 7시쯤 아침 먹으러 갑니다. 그래서 open 빈동사니까 지금 1번 동사 앞에 왔는 거 알죠? 네. 그래서 they eat open 하면 안 됩니다. They open it. They는 how and his family 대신 왔죠. 그 다음에 some에 대한 얘기. some 뒤에는 세수 있으면 복수, 셀수 없는 것도 올 수 있다. 그럼 이 경우는 지금 여기서 무슨 경우야? 셀수 없는 거 그렇죠 셀수 없는 정사 온 거죠 됐습니다 submit 됐습니다 약간의 고기 they often eat 자 하원의 가족이 자주 먹는 아침 식사로 먹는 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 또는 채소 바우드를 먹습니다 at the market 됐습니다 시장에서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some meat or vegetable baozi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at do they open it at the market? 하면 되겠죠. What do they open it at the market? 무엇을 시장에서 먹습니까? 자주 먹습니까? Some meat or vegetable bowls. 됐습니까? Okay. 뭐, at the market은 where do they open it? Some meat or vegetable bowls. 하면 되겠죠. 접사가 달려있으니까. Where에 대한 문제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bowls in the steaming baskets에서 스티밍에 대한 얘기 하겠죠?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둥둥 뭐야? 얘는 어떤으로 보는 게 좋겠죠? 현재 문서로 보면 되겠죠? 어떤 바구니 안에 있는? 그렇죠 김이 나고 있는 바구니 안에 있는 김이 나고 있는 중이죠 김이 나고 있는 중이 자, 학교 선생님이 이거 동명사라고 하셨어? 현재 문서라고 했어? 일도 여기 나가지 않았어? 이거 동명사라고 하셨어? 현대문사라고 하셨어? 동명사 수업했어? 네. 그래?
그러니까 혜성이 찐바구니라서 그렇구나. 네, 혜성이 니네 학교 선생님한테 여쭤봐. 동명사는 이런 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김이 나고 있는데 이거 김이 나고 있는 바구니 안에 있는 바구니가 항상 맛있어 보인다니까 아니면 찐 바구니 안에 있는 바구니가 항상 맛있어 보인다니까 동영상이나 이런 데 보자고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둘 다 상관없어. 그게 그 말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이런 문장에서 이걸 가지고 동영상이 이런 데 부산지를 굳이 구분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없는데 학교에서 자꾸 하라고 그러니까 어느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준 버전으로 여러분들 익혀두세요. 됐습니까? 예. 김이 나오고, 이 문장이 김이 나오고 있는 바구니 안에 있는 바우드가 항상 맛있어 보인다면 현재 부산고고, 찐 바구니 안에 있는 바우드가 항상 맛있어 보인다면 동명사. 그러면 찐 바구니면 왜 동명사입니까? 자, 김이 나오고 있는 바스켓이 아니고 뭐가 는 것을 위한 바스켓이기 때문에, 는 것을 위한 바구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뭐뭐 하는 것은 동명사 버전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바우는 이 생긴 게 날 때부터 S가 안 붙었지만 안만 길어봤자 뭐다? 데이라는 거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룩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바우 자체가 마치 children, child 아시죠? children은 S 안 붙었지만 데이죠. people도 마찬가지 S 안 붙어있지만 데이죠. 그렇죠? 바우도 S가 안 붙어있지만 데이기 때문에 저기에 looks 하면 절대로 안되고 look, day, look, delicious 라는 거 이 문장 간단하게 하면 day, look, delicious. 그 다음에 always 빈동사 위치 look도 일반 동사 it도 일반 동사니까 전부 다 look 앞에 it 앞에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감각동사 뒤에 delicious니까 자 맛있어 보이길래 내가 사 먹었어. 그쵸? 그럼 맛있어 보인다가 아니고 이제 뭘로 바뀌어? 그렇죠. 그러니까 look 대신에 뭘 써도 거의 똑같은 뜻이다. are 써도 거의 똑같은 뜻이다. delicious 뜻이 뭐고? 맛있는. 맛있는 이란 뜻이고 무슨 시니까? 어떤 시. 그렇죠. be 동사 뒤에 어떻다 되고 그 다음에 be 동사 대신에 look을 바꾸면 요만큼 뜻이 다르다. 맛있어 보인다. 그리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유형은 얘를 deliciously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deliciously가 무슨 뜻인데? 맛있게. 어? 찐바구니 안에 있는 바우드가 항상 맛있게 보인다. 아니야? 안돼요. 안된단 말이죠. 영어에서는. 됐습니다. 우리말로는 맛있게니까 마치 부사를 써야 될 것 같지만 여기는 맛있는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말과 해석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they are deliciously야. They are delicious야. They are delicious니까 여기 deliciously ly 붙어있는 이런 꼬라지 오면 절대로 안돼요. 학교 선생님이 사귀시려고 여기다 ly 붙여놓고 만드시려고 물어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귀다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그럼 하면 되겠고요. after breakfast 아침 식사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은데? when does how go to school? 그렇죠. 언제 학교가 아니니까 when does how go to school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아침 먹고 나서 학교 간다. 그 다음에 to school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 Where does how go after breakfast? Where does how go after breakfast? 이렇게 물어야죠. Where does he go? 그는 어디 가니? Where does he go after breakfast? 내가 아까도 이런 설명했잖아. After breakfast를 뭐 하려고 여기 온 거다? 강조하려고 위치를 바꾼 거고 정상적인 위치는 뭐라고 했어? How goes to school after breakfast라고 했죠. 근데 강조하려고 왔으니까 물어볼 때는 where does he go? 원래 위치 after school 문장 끝으로 보내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용 파악하면서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디 출신 누군데? 상하이 출신 하오인데 중국 상하이 출신 하오인데 그렇죠? 하오 혼자 시장 가서 이제 네 만두 사 먹고 가라 이러면서 가죠. 아니면 온 가족이 출동하죠. 온 가족이 출출동. 그래서 어디로 가는데? 시장 마켓. 가는데, 그렇죠? 몇 시쯤 간다? 7시쯤. 그렇죠. 7시쯤 간다라는 거.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자주 먹는 음식은 뭐 또는 뭐다? 고기 또는 바우드다. 만두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맛있어 보인다 했고요. 그 다음에 아침 먹고 나서 하오는 집으로 가죠? 아니요. 학교로 가죠. 그러면 내가 하오가 아침 먹으러 나올 때 준비해야 될 것은? 책가방. 아, 챙겨 나와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책가방 없이 학교 갈 수는 없으니까. 됐습니까? 다음 글을 읽고 사실이 아닌 것은
하오는 아침 먹으러 나가기 전에 학교 갈 준비를 끝내야 한다. 맞는 얘기란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앞부분, 요. 자, 요거는 여러분 풀어오고 다음 시간에 풀이할게요. 이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좀 더 친구 좀 내려가세요. 네? 7시 2분이거든요. 그래? 물어보라고. 선생님. 예. 예. 영양